Sí, también. Okay, good morning. Final exam이 이번 이 19일 주예요. 21일. 그러니까 이 주고 final exam이 언제? 이 주인가? 21일이 종강이에요. 그 final exam이 종강 다음인가? 그 전에 그 전이 아 그 전. 그러면 final exam이 이건가? 아, 2주에서 이거 사이? 그러면은 다음 주에 종강인가? 예? 네? 아니, 종강이라는 게 클래스, 파이널 이그잼을 뺀,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는 날이 다음 주인가요? 8일? 아, 14일? 오케이. 목요일 안 들어가고. 그러면은, 2시간 두 번, 1시간 두 번 해서. 어쨌든. 너무 안타깝네요. 벌써 종강이고. 해서. 어떻게 수업 좀 받겠지만은
문제가 만만치 않았죠. 네? 굉장히 좀 난해했어요. 내가 이 the problem I select, I guess the five or six problems which I select. 내가 여러분께 정말로 감명받아서 풀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들을 아직도 기억이 남는 아주 그 나한테 영감을 줬던 문제들인데, 그래서 셀렉션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거의 프로블럼을 잠깐 더 리뷰를 할 것이고, 다시 그 토션 쪽으로 오늘 다시 가서 또 리뷰를 할 것이고요. 하여간 before the final exam, we're gonna review on the courses which we covered for whole semester. 그러니까 맨 앞에까지요. Equilibrium, 그 다음에 stress definition, strain definitions,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 set 관리, determinate 하고 indeterminate, 그가 무엇이었던가 그런 개념, 그 다음에 more circle로 해서 what's the definitions of stress and strain transformation, 그 다음에 또 뭐예요? Material property죠. Please keep in mind again the flowcharts that will that certainly will help you to overview the subject we covered. So material property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failure criteria, bambisis, Tresca 그런 이론들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서브티스가 그걸 끝난 다음에 이제 그 포션 배우고 이제 엔딩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서브티스를 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고, 물론 이 고체역학 그 다음 학기 세컨드 스미스 이 학기 때는 고체역학 2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보고 싶어요. I really hope to see you again. 반드시 들으세요. 지금 이 일 들었던 다른 방으로 도망가지 말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챕터 몇 개를 스킵한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토션에서 그 띵월에 대한 그런 거, 그다음에 밴딩에서 쉬어. 그다음 밴딩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든가 좀 파티큘러, 그다음에 이제 버클링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메터드를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전반적으로 이 고체역학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팩트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물론 여러분들은 성적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앞으로 역학에 대한 역학을 어떻게 실제 구조물을 설계할지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서브젝트라고 봐요. 뭐 여러분들 위치역학도 할 것이고 뭐 동역학도 공부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고치역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취업을 해서 이 캐릭터 엔지니어가 될 때 그 뭐 고치역학은 항상 그 필수로 여러분들이 그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 사실 풀었던 문제 내가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중요한 포인트를 리뷰했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는가 하는 걸 했는데, 사실 내가 지금 얘기한 것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은 문제를 실제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today in this class I'm not going to go in detail, but I will spend time to discuss with you. I hope to hear some feedback from you regarding these big problems.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자유롭게 질문을 해가면서 또 혹은 또 문제도 변형해가면서 같이 디스커션 한 시간 정도 하고 싶어요. 자, 이것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뭐 다시 문제 있고 뭐 그러진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몇 개 문제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했어요. 맞죠? 네, 저 밑에 한 문제가 있죠, 또. 퀴즈 볼 거예요. 하나 남겨놨어요. So please pay attention. That is the beam again beam problem, which is quite similar to what we cover here. 자, 이 문제가의 정의가 뭐예요?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렇게 많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좀 힘들 텐데. 양쪽에 달려져 있는 게 뭐예요? 빔이죠. 네, 빔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위스바디의 빔이니까 이렇게 클램프돼 있어요. 이것도 클램프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게 어떻게 돼요? 봅니다. 이게 보라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볼 때 we apply the moment you can say twisting moment and this wrist body will certainly rotate. So the rotational angle will be called P and the moment you apply will be M. There is a certain relation between this angle P and the moment M you apply. So moment M, angle deformation, so it's like stiffness. So twisting moment M we call stiffness times angle, right? 그래서 이 K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문제에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문제를 확실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K는 그냥 물상수 비율을 K가 그러니까 K가 K will be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멘트를 M을 가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when we apply the moment we want to calculate the physio how much angle we need to rotate 그거예요. 모멘트를 가했을 때 B가 얼만큼 돌겠는가 그럼 당연히 B will be given in terms of a moment죠. Proportionally, 그러니까 그 뒤에 함수가 K가 되겠어요. So K will be certainly in terms of EI and certainly in terms of L and the radius. 맞죠? 파이 B를 양수로 예상했는데 L 이제 가운데 분수에서 근데 보면 아래쪽으로 휘어서 음수로서 마이너스 B가 되는 아 이렇게 해서 이게 플러스니까 어떤 그림에서도 이렇게 잡으시는데 아 그 음의 방향으로 네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그냥 이제 네 그거는 내가 도 생각 안 하고
매그니튜드만 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하려면은 막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빔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뭐 I thought that is not a so critical point.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이게 이제 로테이션 하면은 중요한 게 뭡니까? This beam is attached to a this rigid body.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이쪽으로 돌겠죠. 이쪽으로 돌 때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린 이 삼각형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엄격히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small angle 이라고 하는 이 phi 0가 요거죠. 그래서 이 빔이 지금 attach가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빔이 이렇게 attach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빔이 지금 이렇게 지금 같이 로테이션이 되겠죠. 빔이 이렇게 attach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그러니까 이 빔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랬던 게 맞아요? 그래서 빔이 끝단에서 we're gonna have a displacement which will be this much and we're gonna have a rotation. 이게 이만큼 돌았죠? 그게 앵글이 얼마예요? V0예요. 그래서 이 빔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면은, 오케이? 빔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면은, 문제를 정의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 지금 M0, 뭐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we can solve the,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긴 한데, 여기에 지금 얼마가 가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 모멘트 M0가 가해졌으면은, 여기에 그 이 방향으로 2분의 M0가 가해질 수가 있죠. 또 오른쪽에 또 반 가해지겠죠. 맞죠? 예. 네, 그겁니다. 그래서 2분의 M0가 기분이에요. 주어졌어요. 우리가 어느 알고 있는 모멘트예요. 그랬을 때 무엇을 찾는 겁니까? 가장 그 찾고자 하는 것이 이걸 가했을 때 B0를 찾는 거예요. 맞죠? 이게, 그러니까, 이마만큼 로테이션 되면서 이마만큼 도는, 그러니까, B0라는 게 과연 뭘까? V prime at x equal L,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한 것처럼, 사실은 V 프라임이 파지티브 하다는 얘기는 이게 파지티브 앵글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뭐 마이너스를 본인이 생각해서 나는 요렇게 했다고 생각하면서 플러스를 생각해도 그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이 모멘트 2분의 M0만 가해져요? 또 뭐가 가해질 것 같아요? 뭔가 위로 치켜 올리는 어떤 force가 있겠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P가 가해지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V'의 Deflection, V at deflection, L이 뭘까? 여기서의 처짐이 얼마일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게 뭐예요? 이게 반지름이 R이니까 뭘로 나올까? R 곱하기 P0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P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디플렉션을 하나를 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솔빙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unknown 여기서 how many boundary condition do you need at x equal l? x equal 0에서 우리 두 개 boundary condition, we can easily define two boundary condition here. 그렇죠? 오른쪽에 x equal l에서도 역시 두 개의 boundary condition이 필요하죠. 근데 p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it's not a good idea to consider p as a boundary condition.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뭘까? 요놈 알고 있죠. 맞아요? 네. 네, 요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멘트를 가하고 그러니까 물론 p를 간 다음에 p가 unknown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prime이 이거다, deflection이 이거다라는 조건을 두 개를 해서 우리가 p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totally we can define moment and p0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쓸게요. 그러니까 v prime at l 이 마이너스 p0가 되겠어요. 그래서 p 다시 얘기하지만 p가 unknown이에요. 그래서 그냥 p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p하고 2분의 m0를 가해요. 그럼 문제 풀 수 있죠? 지금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두 개를 안다고 한다면 맞습니까? 맞죠? 네. 네. 그 다음에 after we solved all the problem 우리가 그런데 두 개를 조건이 하나는 처짐을 알고 있고 안다기보다 피제로로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V 프라임 기울기가 마이너스 피제로 이 두 가지를 쓰면은 결국 P가 will be given in terms of P0. So finally we can find the relation M0하고 P0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Okay? 예. Yeah. 여기 왜 마이너스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EI V 1, 2, 3, 4 equal QX이죠. 그래서 VX는 뭐예요? 데피니션이 이게 위로 가는 게 V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V'은 뭐예요? 이게 위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을 때 이게 탄젠트, 이게 V'이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P0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준 건데 여러분들이 뭐 쉽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들어간 겁니다. 내가 M0를 이렇게 돌렸죠. 이렇게 돌렸으니까 얘한테 이렇게 지금 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지금 같은 부호예요. 이게 같은 부호라고. 맞지? 네. How many beams are attached to here? How much moment do you apply? M0. 네. 그때는 근데 양쪽으로 두 개씩 해가지고 MM 내가 MM 그랬어요? 그러면 잘못했지. 여기 2분의 M0라고 가만있자.
이 M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투하를 어디다 했을 텐데 이 M이 이 M0랑 지금 다른 건데 그랬죠. 근데 그게 큰 차이가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했나요? M하고 아, 그 여기에서는 이제 P하고 아 여기 조금 여기서 잘못됐구나 조금 여기 보면은 예. 네. 자, 여기서 조금 잘못됐고, 요 과정, 요 과정이, 요 과정이 맞겠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이퀼리브리움을 물론 따져도 되는데, 여기서 이퀼리브리움을 따져도 되는데, 요 이퀼리브리움이, 잠깐만요. 여기서, in this case, in this procedure, we consider this risk disk 해서 여기에 지금 externally M0가 가해졌죠. 그리고 이 M0가 여기에 지금 그 이렇게 가해지는 거 보는 맞죠? M is the unknown, for example. 근데 이게 M0가 가해지면은 여기에 지금 이게 부호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그러면은 리액션 포스니까 어떻게 가해져요? 플러스로 가해지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뭐예요? 플러스로 지금 가해진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이쪽에 지금 그 이렇게 가해지니까 이렇게 가해지겠죠. 이거가 이렇게 가해지겠죠. 맞아요? 예, 플러스 플러스로 가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모멘트 이퀼리브리움, 포스 이퀼리브리움은 PP니까 which will automatically satisfy and moment, total moment를 한번 따져봅시다. total moment에서 이 M0는 뭐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M0.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두 배의 M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플러스 이 P하고 P가 모멘트를 만들죠. So twice of P 그러니까 P ER이죠. 이렇게 this will be zero. 맞나요?
문제 과정은 오케이. I made wrong point. 오케이. Okay. 내가 포인트를 잘못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여기에서 이 과정이 나는 맞다고 봐요. 지금 내가 여기서 2분의 m0라고 얘기했죠. 이게 맞지를 않네요. 내가 어저께 얘기한 거가 당연히 맞습니다. 여기가 2분의, 지금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2분의 m0가 아니에요. 왜냐? 이 the moment we apply가 발령 모멘트도 있지만은 force가 생기죠. 그 force가 뭐로 작동이 돼요? 모멘트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그 2분의 m0가 아니라 어저께 한 것처럼 그 그냥 2분의 m이에요. m is unknown.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p가 또 unknown이에요. 그런데 p하고 m에는 관계식이 있어요. 무슨 관계식이 있냐? 바로 여기에 가해지는 m0하고 여기에 이게 좀 자꾸 부호가 헷갈리는데 이렇게 지금 가해지고 여기에 이렇게 가해지고 여기서는 플러스 m 여기서 또 플러스 m 이거 여기서 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멘트 이퀼리브리엄 여기서부터 어떤 관계식이 얻어집니까? m0는 두 배의 m에 플러스 두 배의 pr이라는 관계식이 존재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sorry 어저께도 사실 이게 여기서 m이 지금 빠졌죠. m이 지금 부호가 같이 지금 플러스로 지금 가해지는 게 맞죠? 이렇게 가해지고 예, 이렇게 가해지고 맞아요? 그래서 m0가 m과 pr이 관계식이 지금 이렇게 되겠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 rigid body disk에 가해지는 let's consider all the moment and forces. 이 m0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죠. m0가 가해지고 그 다음에 as a reaction force there will be a m and there will be another m and there will be a p and p. 자, 여기서 이제 부호가
지금 나도 헷갈려서 자꾸 없어졌다 있어졌다 하는데 우리가 M0를 여기다가 이렇게 가한다고 해봅시다. M0를 이렇게 가하면은 이쪽 빔에다가 이렇게 가해지게 되는 거는 맞죠? 내가 이렇게 가해지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해지는 건 맞죠? 근데 이 모멘트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예, 네, 몰라요. 그냥 M입니다. 이게 M하고 M0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M이 여기 가해지면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M이 지금, 마이너스 M이죠? 맞죠? 그럼 여기에는 반력으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예, 플러스 M이 만들어지죠? 플러스 M, 플러스 M, 여기서도 플러스 M. The moment we apply, 그러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예, 마이너스예요. 예, 그게 내가 자꾸 미싱했는데, 마이너스고, 이거 PP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멘트 이퀼리브리엄을 따지면은, 마이너스 모멘트 M0에다가, 플러스 두 개의 M에다가, 플러스, P 거리가 ER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is, has to be zero. So M0가 뭡니까? 이게 지금 플러스예요. 두 배의 M 플러스 두 배의 PR이에요. 이렇게? 맞죠? 자, 이거는 하나의 relation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P and M, they are unknown, basically, but they do have a relations,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P하고 M으로 다 풀어요.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그럼 일단 풀 수 있겠죠?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이 프라임과 기울기하고 디플렉션이 서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관련이 돼 있죠. 관련이 돼 있죠. P0하고 P0가 independent 하지 않고 they are related.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하나의 equation이 얻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P0고 P0니까 you can say that prime L이 뭐예요? R에 그러니까 R이 R을 여기다가 곱하면은 마이너스 하면은 VL이 되죠. 여기서 P0를 한번 소거해 보십시오. 맞죠? 그렇죠? 이 인포메이션이 우리가 이 지오메트리칼한 특성 때문에 얻어졌어요. 이게 돈다는 이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this is a new information, new relations, and this is the another information.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information이 이제 얻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P하고 M이 unknown이었는데 이 두 개의 relation을 이용을 하면은 사실 P하고 M이 얻어져요. 근데 뭘로 얻어지냐? 모멘트 M0로 얻어져요. 그렇죠? 공감이 안 돼요? 아, 공감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한번 했죠. 이거를 풀어볼까요? 그러면 다? 좋아요. 풀어봅시다. 그럼. 예? 네? 모멘트니까 사실 뭐 아무데고 상관없죠. 네. 센터로 잡았죠. 자, 예, 이게 자꾸 이런 쪽이 요 놈이 자꾸 헷갈리죠. 나도 그래요. 잘 그려봅시다. 이 문제가 사실 이 다섯 개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중에 한 놈인데 내가 지금 별로 신경 안 쓰고 얘기를 했었네요.
네. 잠깐만요. 이 문제를 푼 지가 30년이 넘어서 자, 다시 봅시다. 자, let's start from scratch. 오케이? 처음부터. 자, 여기에 모멘트 M0를 쫙 가했어요. 오케이? 그 모멘트 M0를 우리가 이제 가한 겁니다. M0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렇죠? M0은 아는 거예요. P0가 이제 얼마만큼 돌아가죠? P0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P0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P0가 뭘로 표현이 될까? M0로 표현이 되겠죠? Right? M0 is the known moment which we apply to this with this and we will calculate, we want to calculate P0. And which will be in terms of M0.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 P0하고 이제 M0의 그 관계식인데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이게 어떠한 역학적인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내가 돌릴 때 그 저항이 어디서 오겠어요? 바로 이 빔 어태치한 놈 때문에 오겠죠. 그렇죠? 리지스턴스가 이 빔 때문에 와요. EI가 큰데거나 그러면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L이 크면 어떻게 돼요? 잘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리지스턴스 그러니까 M0하고 이 P0하고 이 K값 분명히 선형일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There will be linear relations. In other words, M0 will be just proportional to P0. 그러니까 이 K가 분명히 EI와 L과 그 다음에 자, R를 또 봅시다. R이 크면은 어떻게 될까? 잘 돌아가겠죠? 네? 잘 돌아가겠죠? 그런가? 그건 조금 불확실한데? 잘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I'm not sure, 100%. 어쨌든, 그 현상적인 겁니다. 수학적으로 풀면은,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게, 이 M0로 가게 되면 이놈이 도는데, EY와 이 두 개의 빔이 서로 안 돌려고 하는 리지스턴스를 주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M0, R이 크다 작다 그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요 놈을 일단 봅시다. 이 리즈드바드 디스크에 우리가 자, 모멘트는 플러스 모멘트는 항상 이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죠? 모멘트가 가끔 자주 보호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려놓고 자, 여기서 우리가 봅시다. M0가 우리가 이렇게 가 있죠?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오케이. 마이너스 M0가 이렇게 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해지니까 이 R이 이렇게 가해지는, P라 그랬죠? P가 이렇게 가해지는 거는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P를 가한다, 뭐를 가한다 하려면은 일단 First, we need to define the unknown force which will be applied to beam. 그래서 내가 M0를 가요. 이렇게 가면은 어차피 얘한테 이만큼은 가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The moment, the direction of moment will be the same direction as the M0. 맞아요? 내가 이거를 M0로 이렇게 돌리니까 얘한테 뭔가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거죠. 맞지? 그렇죠? 그래서
이 모멘트를 아까 내가 2분의 m0라고 했는데 that was my mistake. 이게 뭐예요? 사실 몰라요. 내가 우리가 그냥 m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쭉 돌렸을 때 여기에서도 간격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얘가 얘한테 위로 치켜 올리는 힘이 또 생기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치켜 올리는 힘이 바로 뭐예요?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지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딱 정의를 하는 게 일단은 문제 푸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한테 보면은 이게 P가 얘를 치켜 올리니까 there will be a reaction force downward. 아래쪽으로 가해지겠죠? 네? 그 다음에 M0가 이게 지금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그렇죠. 마이너스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얘한테는 지금 플러스로 가야지 마이너스로 가야지. 예, 플러스로 가야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플러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오른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플러스가 이렇게 가해지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래서 of course the force equilibrium will be automatically 힘은 뭐 PP니까 없어지고, 그러니까 모멘트 뭐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는데 let's consider the center as the reference point. 그러면 모멘트가 어떻게 돼요? 일단은 마이너스 M0가 있죠. 우리가 플러스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놈은 플러스로 가야죠? 마이너스로 가야죠? 플러스로 가야지죠? 그 다음에 P하고 P가 어떻게 가해져요? 예, 플러스로 가해지죠? 두 배의 P의 R로.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릴레이션이 있다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래요. 처음에 이걸 딱 생각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쉽지 않아요. 나도 어떻게든 풀고 오늘도 풀는데 몇 시간에 잠깐 lost 했지만은 실수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릴레이션을 우리가 아까 이 릴레이션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뭡니까? 이 릴레이션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이게 제로니까 M0는 하고서 이 관계식이 지금 하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P and M which are applied to beam but they are not quite independent. They have some relations satisfying this relationship. 자, 그다음에 이 문제를 그냥 푸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풉시다 그러면은 항상 언제 어떻게 풀어요? EI의 V 하나 둘 셋 넷 equal QX 이렇게 풀자 그랬죠. 네. 여기서 QX가 얼마? QX가 얼마요? 여기에 QX가 뭐가 가해지고 있어요? 0이죠. 네? 디스트리뷰터 로드가 전혀 지금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0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또 해요?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그랬죠? at X equal 0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어떻게 돼요? V equal 0, V prime equal 0죠. 그 다음에 at X equal L에서는 얼마예요? 자, 잘 봅시다. 모멘트를 지금 내가 뭐가 알고 있어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EI의 V의 두 번 미분 at L will be 마이너스 M. 지금 그냥 M이라고 하니까 자꾸 조금 안 좋은데 이거를 M0로 하여튼 M은 지금 모멘트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뭘까? 전단력을 가하고 있죠. 시어 포스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어 포스의 정의는 항상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EI의 V
V에 하나, 둘, 세 번 미분이 이 이것이 전단 얘기죠. 이게 얼마야 돼요? P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 풀어요. 좋아. 풀어봅시다. V 스페이스가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실제로 풀어봅시다. 자, 그 어떻게 됩니까? 자, 적분합시다. EI의 V의 세 번 미분 이퀄 뭐가 돼요? C1이 됩니다. 이렇게. Now integrate one more time. Will be C1X plus C2. 맞죠? 그 다음에 EI V prime will be C1X 제곱 플러스 C2 X 플러스 C3가 되고 EI의 V는 6분의 C1의 X 3승 플러스 2분의 C2 X 제곱 플러스 3X4. 맞죠? 이게 물론 깨끗하게 간단하게 나오진 않아요. 조금 복잡합니다. 그, 자, 이 네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합시다. V at X equals 0. 자, 요거를 고려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여러 번 했지만 요 두 놈이 없어지죠? 맞아요? at x equals 0이니까. 그러면 지금 unknown이 c1과 c2인데, 자, 먼저 우리가 값을 얻기 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먼저 예상하면 좋아요. c1과 c2가 뭐의 함수로 얻어질까? 그러니까, m과 p로 어떻게든 얻어지겠죠. 예, m과 p가 얻어지겠어. m도 있고 p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관계 그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m과 p가 또 m0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야? p0가 뭐예요? p0가 여기서 p0가 ei의 v 프라임의 여기서 얻어지는 마이너스의 l이 p0죠. 마이너스가 없다고? 아, 그 내가 어저께 잠을 좀 못 잤구만. 네, V0가 뭐예요? V 프라임이죠? 여기 마이너스죠? 네, 이게 V0예요. 그러니까 V0가 뭘로 표현이 될까? 이게 무슨, 뭐의 함수로 나올까? 당연히 M과 막 P로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M과 P인데 M과 P로 나올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안 쓴 게 있죠. 안 쓴 게 뭐예요? 아까 이거 기억나요? 이렇게 돼가지고 P가 P0가 이 디플렉션 이거에 V, 이게 디플렉션 델타. 그러니까, V, 이 처짐이 R 곱하기 P라는 거 맞죠? 그래서 R에다가 V'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이케이션이 하나가 우리가 있고, 요 이케이션이 지금 있죠. 아, 미안해요. 이게 VL이죠? 네. 여기서 L이 되겠습니다. 여기 L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인가요? 예, 네,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되겠죠. equal 마이너스 R. 맞죠? 자, 그래서, 뭐, 수학적, 그러니까 이게 딱 깨끗하게 풀기 전에 우리가 먼저, how many unknown, how many equation이 있는가를 따져보는 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요 equation 관계식이 있어요. 그리고 요 관계식이 있습니다. 요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m 처음에 미지수를 잡았던 m과 p가 뭐로 표현이 될 수 있냐면은 m제로 표현될 수가 있겠어요. 자, 그것도 마저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현이 돼요? p0가 이거 풀기 전에 일단은 이 경계 조건 있죠? 요 놈. 이거를 m과 p로 표현합시다. 그러니까 c1과 c2를 m하고 p로 일단 구해놔야 되죠. c1, c2를 일단 구해야 되잖아. 뭐로? m과 p로.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ei의 v', 여기 있죠? l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놈이 c1 times l plus c2가 되죠? 이게 뭐야 돼요? 마이너스 m0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요거, 마이너스 ei의 v, 하나, 둘, 세 번의 l이 여기서 뭐예요? 마이너스 c1이죠. 여기서. 맞아요? 여기 있잖아요, 맨 처음에. 맞죠? 네. 뭐? 마이너스. 이거? 여기 마이너스 했잖아. 아, 왜 자꾸 m0라고 쓰지? 네, 마이너스 m이죠? 예. 네. 내가 자꾸 틀려. 여러분들이 집중이 커지는구나. 오케이. 여기서 마이너스 c1이 되고 이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p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다행스럽게 복잡할 C1이 P고, 그러면 C2가 뭐예요? C2는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C1이 P니까, 플러스 PL이죠. 그럼 C1과 C2는 이제 다 구해졌죠. 뭘로? M하고 P로. 자, 그 다음에, 이게 공간이 좀 작아서 상당히, 밑으로 좀 갈 수 있나? 좀 지저분하지만 계속 쓸게요.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안 쓴 이케이션이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C1과 C2는 구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이거는 지금 다 C1, C2가 다 알기 때문에 전부 P하고 M으로 다 구해졌어요. 맞죠? 자, 요것을 써봅시다. 요 이케이션을. 요 이케이션을 써보면은 어떻게 돼요? VLE 마이너스 R V'L 이니까 그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L 대입하면은 6분의 C1 L 3승. 자, 요거 하는 겁니다. 플러스 2분의 C2의 L 제곱 E. 물론 앞에 지금 2i 있어요. 이거 이퀄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R V 프라임이 여기입니다. 이 마이너스 R이 네, 마이너스
알이 지금 그 라지 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R하고 뭐 EI, EI는 지워졌다고 지워지겠죠. 예? 서로 EI, EI는 지워지겠고 V'이니까 여기에 뭐가 돼? 2분의 C1 L제곱 플러스 C2의 L이 되겠죠.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C1과 C2가 지금 M과 P로 지금 얻어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여기다 쭉 개입하면은 M과 P가 서로 하나의 관계식이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자, 또 M과 P가 또 이런 관계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의 이퀘션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이퀘션이 있어요. M0는 우리가 안다고 보는 거예요. 상수예요. 아는 거예요. So now we have a two equation. 이게 하나고 또 그 요게 두 번째 equation이에요. 얘는 여기에 지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맞아요? 그러면은 we have now two equations for two unknown M과 뭐예요? P. 에서 M과 P가 얻어지죠. 뭐로 얻어질까? M0로 얻어지겠어요. M0로 얻어지고 자, 그 다음에 finally 뭐를 얻어야 돼요? V prime L 이게 마이너스 P0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뭘로 얻어지겠어요? M0로 얻어지겠죠. 예? 예? 맞아 풀어요? 맞아 풉시다. 이 판서를 여기서 풀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운데 봅시다. 그 M0 맨 처음에 이퀘이션이 M0에 EM에 플러스 두 배의 PR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퀘이션이 뭐예요? 두 번째 이퀘이션이 좁게 복잡한데 마이너스 6분의 P 6분의 P L 3승 맞아요? 플러스 2분의 C2를 여기다 대입을 해야죠. 마이너스 P의 PL 마이너스 P 아 PL인가요? 하고 아유 환산할 때 더 힘드네. 그 다음에 L 제곱 있죠. 그 다음에 여기 L 제곱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2분의 C1이 뭐예요? P죠? 마이너스 P 2분의 그러니까 P의 L제곱 불러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플러스 PL 곱하기 L 바로 잡고 네. 이렇게 나오죠. 뭐 마이너스 파스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두 개의 이퀘이션이라는 얘기죠. 두 개의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M과 P예요. 그렇죠? M과 P예요. M과 P. 그러니까 이 형태가 지금 어떤 형태로 나와요? M과 P가 뭔가 오른쪽에
지금 이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M0가 맞아요? 네. M0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뭔가 M0가 가해질 것이고 여기는 M0는 아니지만 뭔가 이건 다 아는 거죠. 뭔가 여기서는 그냥 L 그러니까 이건 아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M과 P가 결국에 뭘로 얻어져요? M0로 얻어지고 있죠? 맞아요? 네. 이제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왜냐? 뒤에 보면은 V'L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V'L이 마이너스 이제 P0고 마이너스 P0가 그러니까 V'L이 뭔가 봅시다. V'L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이거예요. 이거 V'L이 결국에 여기 보면은 EI의 V'이 마이너스 P0니까 마이너스 P0에 equal 2분의 C1 L제곱 플러스 C2L이 되겠죠. C1, C2는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P0가 얻어지죠. C1하고 C2로. 근데 C1하고 C2는 뭐예요? M하고 P죠. 이제 이걸 갖다 대입해 주면은 결국에는 뭐냐? M P0가 뭘로 얻어져요? M0로. 휴. 조금 복잡하지만은 절차보다 푸는 절차보다도 예? 정리할게요. 절차보다도 이 이퀘이션 force equilibrium 하는 이 관계식과 그 다음에 요 kinematic 하는 geometric condition 그쵸? 요게 조금 처음에 생각하기 쉽지 않았던 내용이 되겠어요. 심지어 나까지도 이거를 처음에 혼돈했었고 자 그래서 1, 2가 얻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쭉 그 구하는 거였어요. 뭐 M과 P를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M과 P가 이 두 개의 이퀘이션을 지금 만족을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거가 지금 가장 핵심이고 사실 그것만 정확하게 표현이 되면은 뭐 100점 만점에 99점이에요. 그 다음에 푸는 거는 사실 좀 그냥 메시한 좀 프로세스가 되겠어요. 오케이?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프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 약간 첫 번째가 가장 tough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I'm really happy to go through with you.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를 또 봅시다. 아주 재밌는 문제예요. 아주 재밌는 문제고 영감을 많이 받았던 문제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이 중에 하나가 moment equal EI curvature 그렇죠. 근데 이 curvature가 뭐냐? moment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빔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하중을 막 받아가지고 혹은 수직 하중이 있든 막 안에 인터널 뭐 저기가 있든 빔이 이렇게 휘죠. 이거는 뭐예요? 그냥 그 꺾이는 이 지오메트 눈에 보이는 이그 디플렉션과 변형 형태예요. 그거를 이렇게 관찰하면은 속 안에 모멘트 얼마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 모멘트 이거 EI 커비션이니까. 그러니까 꺾이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서 수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어떻게요? 두번 미분하면은 요 안에 모멘트가 얼마나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디플렉션이 이 모멘트라는 건 뭐예요? At each cross section에 존재한 이 내력이죠. 그 내력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력 모멘트가 변형의 커미터다. 그것이 모멘트 이퀄 EI 커미터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멘트 이퀄 moment is a function of x. 그 다음에 EI curvature인데 v prime which is also function of x. 그러니까 v는 처짐의 형상이고 moment는 내력이에요. 힘이에요. 그 힘이 단면 단면 존재하는 힘이 바로 커비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꼭 좀 아주 중요한 여기저기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빔이 있어요. EI 여러분들 실제로 연필 같은 거 양끝단에 받쳐놓고 한번 꾹 눌러보세요. 너무 이렇게 높은 거 받쳐놓으면 부러지니까 아주 살짝 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지금 중요한 거는 D가 살짝 떠 있어요. 맞죠? 이 D는 알아요, 몰라요? 아는 양이에요. EI도 당연히 아는 양이고 이 4A도 당연히 길이도 아는 양이에요. 자, the force we apply is P. 그리고 로케이션이 왼쪽에 A, A, 자 이게 지금 4A예요. 여기서 지금 P를 가해줬어요. P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일단 아는 양입니다. P를 딱 가했어요. 그랬더만 센터에서 봤을 때 양쪽 지금 대칭이죠. 여기서 2분의 A, 여기서 2분의 A, total A, 여기까지 A, 여기가 A니까 요만큼이 뭐예요? 여기는 2분의 A죠. 2분의 A, 여기가 지금 A, 여기가 A니까 totally 뭐예요? 하나, 둘, 셋. total 4A죠. 이게 4A입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면은 find the magnitude P. 우리가 지금 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find the magnitude P of the pair of equal force. 양 쌍으로 지금 가해지고 있어요. Which are just sufficient to force the middle quarter of the beam. Middle quarter of the beam 뭐예요? 4분의 1, 빔 길이의 4분의 1이 서피스하고 컨택이 될 수 있게끔 P를 찾아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아는 P를 가해줬을 때 지금 얼마만큼 접촉이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전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길이의 4분의 1이 딱 내가 눌렀을 때 중간에 4분의 1이 바닥에 딱 닿는 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일단 문제는 이해됐죠? 네? 5분 쉬고 합시다.
자, 중요한 포인트를 찍어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아까 이거를 강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됐습니다. 지금 P하고 A하고 P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P를 구하는 걸 어떻게 되게끔 이 A만큼 그 이 접촉이 되게끔. 자, 그래서 일단은 달력을 이 B밑장에서 이 빔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P는 당연히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러니까 분포 하중을 알아야 우리가 문제 풀 것이니까 이 빔에 가해지는 힘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여기가 PP고 여기에는 지금 뭐예요? 모르겠지 아직. 예? 우리 그냥 R1이라고 합시다. 대칭이니까 오른쪽도 R1이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 접촉한 면이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여기까지가. 접촉했어요. 그 우리가 여기서 힘이 뭔가가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 힘이 주요 최한 문제를 푸는데 힘을 몰라요. 답답하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힘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평평하다는 건 알죠? 접촉돼 있으니까. 평평하다는 건 뭐예요? 커비처가 빵이라는 얘기죠. 커비처가 빵이라는 게 뭐예요? 모멘트가 0이라는 게. 이게 바로 키 포인트예요. 이 distributed load QX는 몰라요. 예? 모르는데, 모르는 대신에 우리가 접촉되어 있다라는 그 geometrical, 접촉이 있는 flat하고, flat 하면은 커비츠가 빵이고, 커비츠가 빵이면 모멘트가 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멘트가 0이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요게가 요 놈이 지금 요 놈이에요. 모멘트가 0인데 아 그래도 모멘트보다도 이 하중을 알아야 그래도 푸는데 모멘트가 0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QX를 끄집어낼 거냐라는 얘기예요. 자, 모멘트가 0이다라는 거는 내가 이거를 요만큼 이미의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모멘트가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0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0이란 얘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뭔가가 있다면은 거리를 쫓아가면서 모멘트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얘기해서 요 끝단에 가해지는 게 뭔가 여기에 뭐가 있지만은 여기 R1도 있고 여기 P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 여기에 뭔가 분포하중이 있어서는 도저히 모멘트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기가 뭔가 있으면은 거리가 갈 때마다 모멘트가 뭔가가 마이너스가 되든 음수가 되든 값이 존재를 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여기서 어떠한 분포 하중, 접촉 하중이 존재한다면은 이 빔을 쫓아서 모멘트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이 있다면은 여기에서의 모멘트는 뭐 분포 하중 곱하기
얼마 거리 해서 또 모멘트 있고 모멘트 있고 뭔가 모멘트가 변화가 생기겠지 이렇게. 그렇죠. 근데 모멘트가 0이라는 얘기는 결국 QX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분포 와중에 있으면 안 돼요. MX는 0 변화할 때 R나 P가 같이 고려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어라나고 P랑 같이 UTX라는 변화가 있거든요. 네? QX가 있어도 0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맞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M이 어디든지 0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요만큼일 때도 모멘트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도 여기서도 모멘트가 0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단면에서 다 0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QX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QX가 0인데 이게 좀 처음에는 아니 접촉이 했는데 이렇게 딱 달라붙었는데 손바닥이 딱 달라붙었는데 서로 접촉하는 힘이 없다? 말이 좀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키스를 딱 했는데 서로 안 닿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현상이에요.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분포 하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가능한 거는 바로 여기 살짝 끝나는 데에서 집중 하중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R1이 있고 여기에 지금 P가 이렇게 존재하는 여기에서는 뭐다? 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따져보십시오. 어디 여기든 여기든 모멘트가 0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물론 결론부터 R1이 만들어지는 모멘트, R2로 만들어진 모멘트, P가 만들어진 모멘트가 서로 상쇄되면서 계속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 이 force 평형을 보면은 네? force 평형 그러니까 요 물체에 대해서 평형 방정식을 세워봐요. F equals 0 하면은 R1 plus R2는 뭐예요? P죠. 그 다음에 모멘트 평형을 따져보면은 모멘트 평형 자 이 거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A죠. 요 거리가 지금 얼마예요? 2분의 A죠. 그래서 따져 요 기준점을 여기로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P에다가 플러스 2분의 3AR2가 되죠. 맞아요? 요 점을 모멘트 점으로 잡으면은 P 곱하기 A 2분의 3A라는 게 A에다가 2분의 A를 더해야 되니까 곱하기 R2 맞죠? 그러니까 R2가 지금 뭐예요? 예? 예, 3분의 2의 P가 되고, R1은 뭐예요? 3분의 P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P를 딱 가면은, 요쪽으로 얼마큼 가요? 3분의 P가 가고, 요쪽으로 얼마큼 가요? 3분의 2P가 가죠?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로 가든 간에 모멘트가 다 0이 돼요. 어느 포인트든. 따져봐요. 따져보나 마나 이 모멘트가 0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이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모멘트가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힘과 이 힘이 존재하고요. 여기서 이 힘이 존재하고요. 여기서 이 힘이 존재하고 여기서 이 힘이 존재한다. 이놈이 얼마?
3분의 p 이놈이 얼마? 3분의 2p 이놈이 얼마? 3분의 2p 여기가 3분의 p만큼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모멘트 다이그램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모멘트 다이그램. 모멘트 다이그램 아주 아주 중요해요. 모멘트 다이그램을 그려보면 맨 끝에 모멘트가 얼마예요? 심플 서포트의 모멘트가 얼마예요? 0이에요. 오케이? 0입니다. 그래서 점점 가면서 요까지가 이렇게 되는데 점점 요만큼을 보면은 여기에서 모멘트는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점점 모멘트가 인크리즈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빵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빵으로 쭉 유지돼요. 그런 다음에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또 1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되는 이 모멘트 분포식이에요. 자, 그래서 뭐 결론을 보면은 쉽게 이제 쉬워지지만은 여기서부터까지의 모멘트가 어떻게 돼요? 0이에요. 0이면은 이제 그 요 공간에 커비처가 얼마가 될 수가 있어요? 커비처가 0이죠. 그러니까 플랫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서 우리가 관찰하지만은 플랫하기 위해서는 모멘트가 0이고 모멘트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집중 모멘트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있어서 뭐가 있으면 안 돼? 분포하중이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떠한 분포하중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얘 모멘트 분포식이 뭔가 이렇게 바뀌겠죠. 네? 모멘트가 새로 생기겠죠. 그러면은 모멘트 이퀄 EI 커비처에서 플랫하다는 룰이 또 깨지죠. 이해돼요? 아주 중요한 그 observation이에요. 정말로 이 문제를 가슴에 담고 갔으면 좋겠어요. 모멘트 이퀄 EI 커비처가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예요? P and 그 A인데 이거를 알면은 P가 이제 실제로 문제 푸는데 얼만큼 그 되느냐 하는 것은 이 관계식과 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요 문제는 사실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어렵진 않아요. 이 문제가 지금 뭐였습니까? 두 개의 빔이 이렇게 얹혀져 있죠. C하고 D가 어떻게 지금 돼 있어요? 여기는 심플 서포트예요. 그냥 얹혀져 있고. 자, 여기는 A는 뭐예요? 클램프 돼 있어요. 꽉 잡고 있어요. 여기에 그다음에 힘을 딱 가했어요. 그러면은 이 빔이 당연히 뿡 하고 휘겠죠. 그 다음에 그 전달되는 힘이 얘한테 CD에 가해지겠죠. 자, 항상 중요한 얘기지만 A, B에 여기서 뭐, 요 중간에 뭐가 생겨요? 서로 작용, 반작용이 생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위로 가는 힘이 가해지죠. 밑에한테는 이게 가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R 같겠죠, 당연히. R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무슨 조건이 있어요? 처짐량이 같아요. 그렇죠. 처짐량이. 어디서? 요 점에서 얘가 처지는 양하고 얘가 처지는 양이 같죠. 아, 그거를 딱 놓고 이제 문제를 정리를 하면요. A, B를 딱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에 지금 P가 가해지고 여기 중간 여기 지금 센터입니다. At the center, we have another concentrated force P, which is a reaction force from the bottom beam.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의 처짐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처지니까 여기서의 델타가 구해지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빔.
뭡니까? 이 심플 서포트 돼 있고 밑에는 뭐가 가야지? 이게 R로 가야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얻어져요? 여기가 델타 1이라고 하고 델타 2라고 한다면은 델타 2를 R로 구할 수 있죠. And then finally delta 1 equal delta 2. 여기에서부터 뭐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R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R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P에서 이만큼이 처짐이 얼마다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이것도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우리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안 풀어도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주 아주 또 재밌는 문제예요. 이게 뭐냐? 빔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예요. 다리. 양끝 안에 심플 서포트 돼 있어요. 중간에 이제 물 위에 떠 있는데 물에 그 여러분들 보이언트라고 V라는 거 알아요? 물 저기 둥둥 떠 있는 거? 뭐 그냥 스티로폼처럼 이렇게 하면 꾹 누르면 지가 뜨려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얘가 지지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놈이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위로 끌어 올라가죠. 예. 네. 얼마만큼? 이게 단면적이 A니까. 만약에 내가 델타다 그러면은 A 곱하기 델타가 뭐예요? 볼륨이죠. 볼륨에다가 물의 density가 얼마예요? 감마죠. 이마만큼 이게 힘이 가해지겠죠. 위쪽으로. 예? 네? 그러니까 부력, 물의 부력입니다. 유체학. 뭐 고등학교 때 유체학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델타가 지금 중요한 건데 F equal A 감마의 뭡니까? 처짐 at 2분의 L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게 아래쪽이니까 이게 디플렉션이 밑으로 가니까 지금 이것이 그 마이너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식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F를 알고 풀면은 EI에 V1, 2, 3, 4 해놓고 QX가 지금 뭘까? QX가 W 일정한 값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F에다가 X-2분의 L의 몇 승? 마이너스 2승에서 바운더리 컨디션 at x equal 0에서 뭐예요? 처짐이 0, 모멘트가 0. 그쵸? x equal L에서 처짐이 0, 모멘트가 0 하면은 모든 솔루션을 F로 구할 수가 있죠? F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놈을 활용을 하면은 F가 구해져요. 오케이? 됐죠? 예. 네.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손으로 스스로 풀어봐야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이 문제 우리가 경계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보면은 항상 뭐 이쪽만 봅시다. 경계 조건만 따져보면 돼요. 사실 경계 조건이 우리가 이런 경계 조건을 뭐라 그랬어요? 클램프라 그랬죠. 그러면 처짐이 0, 기울기가 0이죠. 맞아요? 네.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클램프 바운더리 컨디션이고 두 번째 또 뭐가 우리 배웠어요? 심플 서포트 배웠죠. 이때는 뭐예요? 처짐이 0, 모멘트가 0이니까 더블 프라임이 0이죠. EI에서. 그렇죠? 세 번째는 우리가 뭐 배웠죠? 네, 슬라이딩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는 뭐였어요? 이게 위아래로 V가 0이죠. Shear Force가 0이고 N 각도가 0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웠던 게 뭐 Free Boundary Condition에서 V가 0, Moment가 0. 맞죠? 자, 이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새로운 다섯 번째 경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뭐냐? 바로 스프링으로 지지되고 있는 것.
이렇게 스프링으로 지지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at the boundary 경계에서 어떤 경계 조건이 존재할 수가 있는가를 따져봐요. V, shear force가 네? shear force가 뭘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처짐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 발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shear force가 K 델타죠. 델타가 뭐예요? 바로 그 점에서의 처짐량이죠. 바로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래로 가는 거니까 이제 결국에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shear force가 shear force is proportional to amount of deformation, deflection 비례한다라는 거. 근데 shear force는 뭐예요 또? 마이너스 2i의 v의 세번 미분이죠. 그러니까 이 꼴이 어떤 형태로 나냐? 세번 미분 여기 2i 뭐 여기 마이너스 k v 이런 꼴로 나타나요. 위에 거는 전부 다 그냥 v가 0, 더블 프라임 0, 그러니까 v가 0이면은 그냥 2i의 v의 세번 미분 이게 그냥 각각 그냥 0, 0, 뭐 이건 두번 미분 0, 세번 미분 0이었는데 이거는 세번 미분과 한 0번 미분이 이렇게 더해진 거 0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Okay? So which will also give us another one equations and from which we can solve integration constant C1, 2, 3, 4 있죠? 그거 구하듯이 똑같이 구하면 되겠어요. 아셨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자, 이거는 아까 그 물에 얹혀져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도 사실 여기서의 경계 조건이 사실 이게 뭐예요? shear force와 처짐이죠. 네? shear force와 처짐인데 여기서 이제 집중하중으로 갔지만은 하여간 이것도 지금 똑같은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자, 요 마지막 뒤에 여러분들 이 그 자료 보면은 요 문제가 있어요. 이게 퀴즈 보려고 했는데 호목으로 할게요. 오케이? 자, 여러분 뭐 한 문제지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돌려보고 아래로 보고 아주 좀 철저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아까 얘기 풀어주려고 했던 내용이 두 개가 있었죠? 이거를 봅시다. 자, 내가 여기에 지금 가해지는 게 이게 P죠? 근데 이게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얼마만큼 움직이고, 얼마만큼 또 위로 움직이냐, 이걸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델타, 이거를 X라고 하고, 델타 Y라고 합시다. 이게 지금 X하고 Y니까. 자, 이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요 빔과 요 빔을 따로 놓고 보는 거예요. 왜 따로 놓고 봐야 되냐? 얘는 위의 빔은 이렇게 돼서 이 끝단에 결국 하중이 가해지겠죠. 요 끝단에 얼마만큼 하중이 가해질까? 네, P 곱하기 이게 거리가 L이면 그냥 P 곱하기 L의 모멘트가 가해져요. That's all force. Apply to the upper beam. 맞아요? 이 모멘트를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P 곱하기 L로. 집중 모멘트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쳐질까?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처지예요? 이렇게 지금 처짐이 얻어지죠? 그러니까 V하고 V 프라임이 다 당연히 얻어지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처짐을 구할 수가 있죠. 여기에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죠. 맞아요? 자, 이 한 문제를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봅시다. 요 밑에 놈 얘는 그냥 클램프트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뭐 에서 뭐 위로 올라가서 가야든 아래에서 가야든 똑같은 거니까 클램프트 해놓고 얘를 풀어요. 그럼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얘가 또 이렇게 지금 처지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위로만 올라가지 얘가 오른쪽으로 가진 않죠. 얘는 오른쪽으로 가지 뭐 위로 올라가진 않죠. 그래서 얘가 델타 x가 될 것이고 얘가 뭐가 되겠어요? 델타 y가 돼요. 됐어요? 네.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빔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눠본다는 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어요. 됐어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 p인데 이거 구하는데 읍스 빔이 두 개가 달라요. 네? 빔이 두 개가 달라요.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이 아이의 v 하나 둘 셋 net equal qx로 하려고 하니까 아, 이 아이가 지금 이게 뭐의 함수예요? 뭐 x의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도저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가지고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푸냐? 배운 거 내로 푼다면은 결국 빔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왜? 이 Gabonication will be applied to beam which has constant EI. EI가 constant 한 빔에만 적용되는 이케이션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이 V에다가 EI에다가 두 번 미분하고 바깥에 두 번 미분이 사실은 원칙의 그 Gabonication이었어요. 그래서 EI가 constant 할 때 나갔는데 이 복잡한 거 따지지 말고 하여간 컨스턴트 안거기 때문에 빔을 두 개로 나눕시다. 이렇게 하나 빔 여기가 지금 이 I 1의 분포화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에 여기에 뭐가 가해질까? 모멘트가 가해지고 뭔가 하중이 또 가해지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 그 다음에 오른쪽 놈을 봅시다. 오른쪽 빔을 보면 여기 P가 가해지는데 여기에 네? 여기에 지금 가해진 여기가 지금 모멘트니까 여기에 가해지는 게 이렇게 모멘트가 가해질 수가 있죠. 여기에 R이니까 여기에 지금 이런 힘이 가해진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왼쪽 여기는 이제 EI2예요. 이 문제하고 이 문제를 각각을 일단은 풀 수가 있어요. 자, 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얘기를 이 빔을 풀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여기가 처짐하고 기울기가 0이죠. 요 하나 빔을 할 때 이게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경계 조건이 어떻게 돼요? 모멘트가 0이죠? 시어 포스가 뭐예요? 마이너스 P죠. 경계 조건이 몇 개 있어요? 두 개죠. 자 여기서가 문제인데 모멘트하고 R이 지금 어때야 돼요? 서로 같아야 되죠? 맞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빔이 처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짐하고 기울기는 같아야 돼요. 여기 요 포인트에서 처짐하고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얘가 빔이 이렇게다가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기울기가 달라지진 않죠, 이렇게. 그 다음에 처짐도 같아야 되죠. 당연히 처짐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빔과 왼쪽 빔이. 자,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내가 이놈을 V1이라고 V2라고 할게요. V1과 V2는 같아야 되죠. V1'과 V2'도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멘트하고 이 모멘트가 같아야 되죠. 모멘트가 같다는 얘기는 뭘까? 왼쪽에 EI1 더블 프라임과 오른쪽에 EY2 더블 프라임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왼쪽에 또 시어 포스가 같아야 되죠. 서로 주고받는 힘이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러면은 EI1의 V1의 세 번 미분이 시어 포스고 오른쪽은 EI2의
세 번 미분이 반력이니까 이거가 또 같아야 되죠. 그래서 경계 조건이 여기서 지금 몇 개 나와요? 네 개 나오죠. 얘는 몇 개예요? 두 개 경계 조건 중간에서 몇 개? 네 개. 오른쪽에서 경계 조건 몇 개? 두 개. 빈 문제를 풀 때 여기서 적분 상수 몇 개? 네 개 나오죠. 여기서 적분 상수가 몇 개? 네 개. 토탈 미지수가 몇 개예요? 여덟 개고 알고 있는 조건이 여덟 개예요. 네? 그래서 if we solve one beam, the integration constant unknown will be 4. So 4 unknown will be solved using 2 unknown, 2 unknown. 네 개, 네 개 딱 끝나죠. 지금 빔이 지금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인테그레이션이 네 개 나오고 인테그레이션 네 개에서 미지수가 네 개죠. 여덟 개죠. 근데 경계 조건 여기서 두 개, 경계 조건 여기서 두 개. 자, 이 중간에서 무슨 조건이 나와요? 철진이 같아야 된다. V가 같아야 되고 V 프라임이 같아야 되고 더블 프라임이 같아야 되고 트리플 프라임이 같아야 돼. 모멘트들이 전부 다 서로 작용 반작용으로 똑같아야 되니까. 이해되죠? 네. 실제 풀면은 8x8 매트릭스가 풀려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저 질문 받을게요. 혹시 있으면. 마지막 문제에서. 마지막 어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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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저번 저희 숙제 때 방금 설명하신 그게 제일 어떤 거예요? 방금 전에 요거? 네. 그래서 네. 모멘트하고 크기가 그냥 모멘트하고 힘의 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내가 모멘트가 있으면 여기에는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될 거 아니에요. 서로 모멘트를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쉬어 폴스도 서로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작용 반작용으로. 근데 이제 내가 얘기가 이거는 EI 1의 V 세번 미분이고 얘는 뭐예요? EI의 2의 V의 세번 미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모멘트는 왼쪽은 EI 1의 V 두번 미분, 오른쪽은 EI 2의 왜냐면 이게 모멘트하고 이게 모멘트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shear force 이거하고 이거하고 서로 미안해요. 사인은 지금 집중 안 해서 얘기합니다. 같아야 되죠. 근데 shear force가 여기는 EI 1이고 여기가 EI 2를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otally we have a equation 이라는 거예요. 자, 또 질문. 저기 위에 있는 문제에서 네. 위에 있는 다 채팅돼서 밑에 위에다가 B' 올라가는데 에? 거기에 그네트들 지금 S가 B가 서브로 올라가는데 에? 그러면 지금 Y가 시그마 S가 Y가 델타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요. Thank you. 네, 그거는 내가 또 그 빼먹고 얘기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는 이 평평하단 상태에서 델타 x가 이루어졌죠. 네. 근데 여기서 이게 평평한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아까 여기서 v 프라임이 존재해죠. 내 프라임 얘기하다 그 얘기가 깜빡했는데 v 프라임이 이게 지금 이게 삐딱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기울기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얻어졌던 델타에다가 이것이 더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델타 x와 델타 a가 요만큼인데 이게 델타 x고 델타 y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델타 x는 이 델타 x랑 같아. 근데 이 델타 y를 계산을 할 때 위로 치켜 올려진 이 델타 y가 요 델타 y에다가
여기가 지금 각도가 이렇게 돌려갔으니까 돌려갔으니까 돌아간 만큼 서로 델타 y에다가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자, 또 다른 질문. 내가 그 얘기는 여기서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만큼 돌아간 그 각도 있죠? 볼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되나? 요 각도가 사실 돌아간 각도 요거랑 같으니까 세타가 여기서 얘기하는 V 프라임 이게 V1이라고 한다면 V1 프라임이에요. 이 V1 프라임에다가 이 길이가 지금 L이고 L이면은 V1에다가 내가 델타 X가 이쪽이네. 이쪽 길이가 L에다가 예? 이 길이가 지금 L이니까 L에다가 곱하기 뭐 V1 프라임을 곱해줘야 이만큼이 지금 되고 여기다가 플러스 이 델타 X를 더해줘야 지금 소위 이게 똑같은 이걸 델타 제로라고 한다면 이게 델타 제로라고 한다면은 델타 x는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이게 길기가 딱 생기니까. 아 그 자, 요 문제는 지금 조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거예요. 예? 요거고 델타 y는 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델타 이게 지금 가해지면서 얘가 처질 때 델타 y는 없어요. 맞죠? 이렇게 가해지는 거니까 이 델타 y는 뭐예요? 바로 요 델타 y입니다. 그럼 회전에 의해서 델타 y가 생기냐? 그건 안 생겨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평 운동만, 그러니까 이 로테이션에 의해서는 수평 운동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y는 지금 요 델타 y예요. 자, 조금 복잡한데 요거를 이렇게 요거는 정리를 좀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릴게요. 오케이? 좀 조인.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좀 지체돼가지고 미안하고 자 아까 호목 나간 거 알죠? 네. 마지막 거 딱 한 문제예요. 그동안 좀 숙제하고 다음 주에는 뭐 한다? 오늘 토션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토션 들어갈 거예요. 아셨죠? 토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 스트레인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수업에 참석하길 바랍니다. 지금 어차피 기말고사를 같이 준비할 한다는 생각은 없고 다시 한번 내가